고정 너트가 여기 있어. 고정 너트. 고정 너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하면 바킹을 넣습니다. 이쪽도 바킹을 넣고. 자, 여기 구멍을 보시면 두 군데가 있어요. 작은 구멍. 작은 구멍에 두 개를 넣어요. 그리고 작은 너트. 큰 너트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너트. 작은 너트로. 반대편에서 되게 좁니다. 그리고 몽키로 살짝 너무 세게 좁으면 사기 깨질 수 있어요. 적당히 안 돌아갈 정도까지. 자, 그리고 핀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호스를 같이 꼽아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멍이 남은 거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쪽에 넣습니다. 적당히 좋아져요. 이거는 마지막에 변기 연결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안쪽,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꼽아주고. 자, 이제 버튼, 내리는 버튼. 넣고. 이것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뚜껑 남은 거 내렸을 때 이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달면 자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바디를 분리할게요. 바킹 남은 거 변기에 꽂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방향대로 딱 자기 구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고 있던 큰 너트 이를 좋아요. 변기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짠! 끝납니다. 네. 남아있는 뚜껑을 뚜껑을 보면 이렇게 뚜껑이 구석이 있어요. 이 모양에 맞게 또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모양에 맞게 넣고 그리고 딱 자기 구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바킹하고 바킹 이렇게 넣고
네, 그만 좋으면 되겠습니다. 양쪽 두군데 쪼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 설치 완료.